대규모 전략적 제휴그룹 모션 얼라이언스가 내년 4월부터 시작하는 공동운항 서비스 스케줄을 발표했습니다. 프랑스 CMA CGM, 중국 코스코, 대만 에버그린, 홍콩 OOCL 네 선사로 구성된 오션 얼라이언스는 북미, 유럽, 중동 대서양 항로에서 총 41개의 노선을 운영하게 됩니다. 아시아 북미 항로에서는 총 20개 노선을 공동 운항하게 되는데요. 북미 서안에 13개 노선, 미 동안에 7개 노선을 운영하게 됩니다. 아시아 북유럽 항로에는 6개 서비스를 공동 운항하고 아시아 지중해 항로에는 5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대서양과 중동 항로에도 각각 3개 노선과 5개 노선을 운영하고 아시아 홍해 항로에도 2개 서비스를 공동 운항하게 됩니다. 오션 얼라이언스는 350여 척이 넘는 컨테이너 선대를 운영해 선봉량 350만 TEU를 갖는데요. 각 서비스에 대한 선박 투입은 11월 말 발표할 예정입니다. KH 뉴스 정지혜입니다.